그것도 아니고 오늘 약간 달라붙는 걸 입다 보니까 배 나오고 참 잘했어. 최대한 배를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또 박수. 제가 보니까 회장님은 지금 현재 맛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눈이 다 이쪽으로 와 있어. 절 좀 봐주세요. 박수 세 번 시작. 두 번 시작. 그럼 이제 식사를 하셨으니까 몸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이. 지금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 네, 식사하시고 오시니까. 우리 나이는 뭐라고 그랬죠? 숫자. 대답 너무 잘하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어.
네, 우리 공세택 강사님 잠깐 모시고 딱 3분만 우리 여러분들 소화되도록 운동을 웃음 운동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수로. 이 정도 박수는 안 나오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강사입니다. 박수. 자, 우리 모두 식사 맛있게 드셨는데 잠시 소화 좀 시키겠습니다. 자, 웃으면은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웃겠습니다. 어디 뭔지 해도 치매 안 걸리시다네. 치매를 예방하는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두 주먹을 쥐어보시고 이렇게 붕! 붕! 펴시고 자! 붕! 펴시고 자! 붕! 붕! 자! 붕! 자! 붕! 자! 붕! 자! 붕! 자! 붕! 33년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역사 특강으로도 강의 다니고 역사 얘기 무궁무진합니다. 저보다 역사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맨날 며칠 원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태극기 회장님 가셨나? 누구야? 태극기 회장님. 태극기만 가지고서 제가 한 30분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특강 요청하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평가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조영춘 박사는 건강 박수를 개발해서 기네스북에도 오른바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건강 박수. 잠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보세요. 자,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딪히면은 심장이 튼튼해지고 기관지가 좋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이런 내장이 튼튼해요. 자, 그다음 손목 어디 좋을까요? 광광이 튼튼해지고 여자분들은 요실금 예방에 좋고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튼튼해져 비뇨기에 되게 가져와. 특히 종력에서 좋다. 자, 그다음 손끝. 이것은 눈, 시력에 좋고 소감은 비염에도 좋답니다. 눈이 침침 하신 분들 이거 많이 하세요. 자, 주먹을 주시고 주먹 박수. 자, 이거는 두통, 치통, 생리통 같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때 약 드시기 전에 이렇게 주먹 박수 통치고 신통하게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자, 손등 이쪽에도 한 번에 치시면 자, 이거는 등, 등, 허리 요통에 좋아. 허리 아프신 분들 이거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꼭 뒤로. 이거는 어깨 결리신 분들, 어깨 결림을 풀어주고 암세피로도 풀어주고 50개 예방을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 했어요? 8가지. 7가지 했어? 8가지. 8번째. 8번째. 제일 좋은 박수가 손가락 5개가 짝! 짝 달라붙게 치는 합장 박수입니다. 자, 지금 크게 합장 박수 쳐. 네. 이 합장 박수는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을 잘 시켜서 고혈압, 암도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제일 좋은 박수가 바로 합장 박수예요. 북한의 연처럼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치셔야 돼. 이렇게 박수도 건강에 좋지만 두 배 이상 더 좋은 게 있어. 두 배 이상. 뭘까요?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거. 자, 이게 크게 웃으면서 크게. 드셨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한바탕 웃으면은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속에서 숨을 하는 가지 좋은 호르몬이 나와. 엔돌핀 들어보셨죠? 예.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톤,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숨을 한 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나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 다이돌핀 무슨 세포예요? 무슨 세포?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세포 아시는 분? 응? NK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줄임말, 자연 살상 세포인데 이 NK세포가 평소보다 크게 웃으면 많아요. NK. 이게 우리 몸속에 백혈구 속에 들어있어요. 면역세포요. NK. 논개 같은 세포요. 논개 아시죠? 네. 임진왜란한테 적장 외놈 한 놈을 끌어안고 진주남강에 같이 투신했던 그 논개. 그 훌륭하신 종기 같은 세포가 바로 NK세포인데 이 세포가 나쁜 균들, 요즘에 못된 이 코로나 균이라든가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라든가 이런 놈들이면 잡아가지고 논개처럼 같이 죽어. 그래서 논개세포예요. NK세포가. 그게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나와. 이렇게 웃으면 안 나와. 크게 웃어야 돼. 크게. 크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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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텀이 있을 때 어느 누군가를 불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즐겁게 해주시니까 제가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봉세택 강사님께서 박수 8가지 배워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송 할 거예요. 국민송. 애우면 머리가 나빠져. 그러니까 그냥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자, 손바닥 뛰고. 국민송이 뭐냐? 퐁당퐁당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어깨는 평양이에요, 평양. 자, 그 다음에 중앙은 서울입니다. 양쪽 옆구리는 대구, 오른쪽 대구, 왼쪽 군산. 엉덩이는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 자, 그래서 제가 대구 하면 대구 두드려. 대구! 맞습니다, 두드려줘요,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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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 서울, 서울. 네. 평양, 평양. 양쪽 옆구리 군산과 대구 간지러주세요. 자, 이렇게 좀 바꿔. 자, 다시 갑니다. 평양. 자, 그 다음에 대구, 군산. 양쪽 긁어주세요. 이번에 사정 없이 긁어주세요. 긁어줘. 겨드랑이도 한번 긁어주세요. 자, 이제 잘, 이제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지금부터 뽀뽀뽀 노래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빠가 줄군 두드리다가 아빠가 줄군을 때 바꿔서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바꿔서 뽀뽀뽀 나올 때마다 바꿔서 두드려주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 포인트가 뭐냐면 방향을 잘못 맞추면 상대편과 입맞춤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이 없는 사람하고 외로운 사람이니까 빨리 이쪽 방향으로 좀 돌아, 이쪽 방향으로. 자, 여기도 하세요 같이. 자,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두드리다가 포짜가 나면 어떻게 한다? 바꿔. 네, 시작. 아빠가 바꿔! 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끼어등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개파 5분 전이었습니다. 잘하면 네, 아유, 옆 사람한테 당신은요, 당신! 멋져버려! 멋져버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자, 엄지척!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옆 사람 보면서 쳐주면서 살자. 쳐주면서 살자.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줄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줄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잖아요. 네, 저는 살이 10kg가 쪘다가 지금 4kg로 빼가지고 오늘 드디어 77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해 보이십니다. 탄력 있어 보이십니다. 요즘 경제가 좋으신가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몸에 살쪘네, 뭐 먹고 이렇게 처먹었어. 근데 나 한 끼도 안 사줬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속담이 나갈 건데요. 말로 시작하는 속담을 세 개를 연타로 맞추시는 분께 선물이 나가겠습니다. 세 개로 연타로. 자, 뭐뭐뭐뭐 알라 마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 3개 말로 시작하는 3개. 자, 뭐? 말자가 들어가야 돼. 그쵸, 말자가 3개 들어가는 거. 어쨌거나 우리 말로. 자, 네네네. 우리 네 이족. 네, 반말은 세 가지고 반말은 두 가지. 자, 하나 나왔습니다. 3개 연타고 3개. 3개래. 네, 아직 좀 수준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다른 말이
보아야 오는 말이 곱다. 아, 네.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오케이, 하나 더. 말 잘못하면 빡 맞는다. 어우, 마지막에 딱 좋았어요. 말 잘못하면 빡 맞는다. 아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상대편한테 그래도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들고.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어때서? 자, 양손 다 내. 나이야! 나이야! 가라! 가라!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나만 따라하면 돼. 되게 쉬워요. 아직 이야기 좀. 자, 어깨 겨드랑이 선수 임파선. 아싸. 야야야 신화생이. 내 나이가 어땠어. 자, 하트.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느낌. 느낌도 하나. 옆으로 보세요. 그대가 한눈에 사랑인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사랑하기 10분 전 8시인데 몇 시간 서 있었을까요? 좀 쉬세요. 그런데 한 번.
번도 물을 떠다 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물을 떠다 준. 아, 우리 여기 허벅지는 굵을수록 좋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 허벅지 굵기가 우리 황원자 이사님의 네, 허리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가장 큰 근육이 넉다리 근이래요. 넉다리 근인데, 자, 우리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서 있었죠.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이걸 두드려 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발이 있는 사람 안 해도 두드려 줘야 안 해. 하나, 나는 이상해. 안 해. 옆에. 하나, 둘, 셋, 넷. 자, 치매 예방 박수인데 하나 따라하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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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어, 이쪽 동네는 입을 집에다 놓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낫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꼭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열 가지 계단 다 올라왔으면 손 이렇게. 그리고 뭐라면, 아싸!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도 하나, 둘, 셋. 아싸! 자, 여러분들 기분 금 나쁘게 해드릴게요. 영어 되게 잘해요. A, B, C 중에 B만 빼고 A, C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A, C! 이렇게 하는 순간 나의 뇌는 우리 주인님 기분 더럽네. 이래요. 그런데 손 옆으로. 하나, 둘, 셋! 아싸! 아, 우리 주인님 기분이 웃으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셨죠? 하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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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하나 이따 골라 그러니까 저기 나오시라고 할 거예요.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칭찬 참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박수. 제가 보니까 우리 연아 씨 너무 잘하신 거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돼요. 너무 잘해서 안 돼요. 요새 잘한 사람 나오면 안 되지.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아주, 응? 아니, 초대 안되고 지금. 아, 그러면 올레드 선님 나오세요, 올레드 선님. 올레드 선님 나와주세요. 아니, 뭐 나가세요. 아,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저 회장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한 시간 됐어요. 올라오세요. 자, 이쪽 동네에서 우리 몽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안 합니다.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두 분, 여기는 사랑팀. 여기는 행복팀입니다. 사랑팀과 행복팀의 대결이겠습니다. 여기 무대니까 내려와요. 자, 아니 자기 팀에 서야지. 자기 팀에 이쪽 팀. 자, 우리 몽재 선생님이 잘한다. 박수. 네, 이쪽 팀 잘한다. 박수. 내가 뒤에서 백날이 안 보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자 가겠습니다.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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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라 할 때면 무조건 나와야 돼. 왜냐면 안 나오는 소리에 나는 나오면 뭐든지 뭐 주잖아요. 자, 우리 이제 마음도 진정시킬 겸 또 조용한 노래 한번 하고 회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작은 크기의 풍부한 맛이 가득 킨다 아르르 알라. 김도 운동도 둘 다 잘해야 김자리 지역남 방송. 그러면 다음 곡은 역시 1967년에 제가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까지 오늘까지도 여러 프로분들에게 내신 많이 들어주고 어지러 당신은 좋아. 다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네, 가겠습니다. 박수. 예쁘게 좋아.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저와 눈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한 번 더 갑니다. 좋아해. 깜찍하게.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좋아해. 애교 좀 찔러주게.
물어보세요. 네,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 손을 하나 넣어주세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난 무슨 색깔? 노란색과 보라색! 와인 색깔, 와인 색깔! 무슨 색깔? 와인! 하체능권 상품! 보라색! 보라색! 파란색! 자주색! 보라! 보라색! 무슨 색깔, 요새 이걸 한번 뭔 색깔? 버클! 이거를 여기다 붙겠습니다! 보라! 색깔 정확히 맞추면 상품! 보라색! 노란색! 검정색! 검정색! 옐로우, 옐로우. 하얀색,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 네,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저는 와인 색깔이요. 와인 색깔. 노란색. 집중해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박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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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맞추시는 분을 같이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박수! 아니 아까 맞췄어 아빠.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형! 박수 형!
지갑이 깨끗한 지갑입니다. 그죠? 안에 돈도 있습니다. 자, 뭐 할까요? 저는 담배를 한 대 깨끗습니다. 열차가 없죠.
아저씨가 누가 버리고 있는 덕질로 쏘가니까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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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여기가 되게 복잡하네 얘한테 나분이 이게 네, 오늘따라 유난히 흘리시는 우리 마술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선 맞아 한번 하셨죠? 네. 아니요, 다 달라요. 만져봐요. 표정 남편. 표정 쌤? 남자 몸 만지듯이 만지는 거 아니, 이렇게 만지는 게 이렇게 만지는 것도 뭐야? 그건 안 돼. 아니, 왜 저렇게 만지냐? 이렇게 만지지,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집에 가는 습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만지고. 너무 크네. 여기 커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잘 들어가.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커. 시크릿 시크릿 먹었나 봐. 시크릿. 아, 그래, 그래. 들어갔습니다. 비아그라 주사 놓고 있습니다. 아야! 아!
그래도 좋아하네. 네, 우리 회장님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도 생소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마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무던한 노력이고 열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직 준비 중인데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끝날 때가 끝나는 거예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비워봐요. 퀴즈입니다. 네, 우리 이정 회장님께서 지금 드신 게 뭔지 아시는 분? 기술적으로. 어머니 맞추셨습니다. 네. 명동을 맞아 안 맞아. 손자 있으면 가져가세요. 손자 있으면. 베이비. 베이비. 네네네. 베이비. 손자 있어요? 진짜요? 우리 아가씨가 손자가 있어요. 아가씨가 생겼네. 우리 있어. 애기들 쓰는 거예요. 네. 이 맛은 웃기는 게 아니라 심각한 말. 애들 잘못 따라하면 큰일. 아까 왜 따라한다잖아. 따라하면 죽겠어 안 죽겠어. 죽지. 죽는 거지. 애들 웃기는 데서 하는 거는 안 돼. 그렇지. 아니 오늘도 따라 해보겠다는데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죽음이죠. 죽는 거죠. 네, 마술사님 진행해 주시고요. 위험한 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회장님 마술은 앞으로 몇 가지 남았을까요? 맞추시는 분! 두 가지! 와, 대박, 대박, 대박. 다섯 가지요. 진짜 다섯 가지 남았어요. 어, 네. 딱 맞추. 우리 세 개까지가 통하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하지. 얼마나 높이냐고? 3분의 1. 대답 안 해요? 5분의 1. 아, 5분의 1 정도. 네. 여기 그래서 잘 모를까봐 여기 스티커 붙여놨어요. 네. 그걸 안 잡으라고. 여기 이 프랭카즈에 있는 마술을 할 때,
약 한 150명 계실 때 그때 하셨습니다. 오. 박수! 자, 열리는 기분 설레어 봐라 종이 들려서 와, 정말 와인 맞습니다. 정말 와인. 네.
저 정규정 씨 오래 와서 오늘 협찬하고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10만 원 협찬하신 거 같아요. 네, 오늘 10만 원 협찬하신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맞아, 맞아. 아까 누군 면도날 만에 면도날 아닌다고 먹어본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끝나면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취해요, 취해! 정말요? 취하신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얼마씩 취해. 네,
마지막 여러분들 크게 해드리고 마지막입니다. 박수. 네. 저는 다리 한 번 춤추겠습니다. 10시간째 서있습니다. 춤출 사람 준비하는 동안 나오세요. 황원재 이사님 네, 아무래도 햄버거가 나올 것 같은데 햄버거. 치킨버거. 치킨버거가 나온다 합니다. 치킨버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 언제 처음부터 나. 부지런해야 말씀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자래요.